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말하면 1948년에 만든 이제 헌법 전문에도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밀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 헌법에도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이야기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이라는 것은 일제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싸웠던 민족주의 그 운동을 투쟁을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이라는 것은 우리 내부의 독재를 물리친 이거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민족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이 건국, 그 대한민국의 이 정신이라는 거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그러한 우리 대한민국의 아주 중요한 그 정신 자산이고 그 요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에 길지 않은 시간에 이제 많은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결론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 우리나라 독립전쟁, 독립운동이라는 것은 단지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다라는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빼앗긴 나라는 왕조, 제국인데 우리가 되찾을 나라는 바로 모든 국민들, 모든 백성들이 주인이 되는 바로 민주공화국이다. 그 민주공화국의 씨앗은 외국에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그 양명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단군을 우리 공통조상으로 모시고 있는 그런 이제 공통의 민족주의,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가지고 민주공화국의 이념을, 그 이념이 일찍이 싹텄고 이것이 상해에서 1919년 4월 11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건국될 때그 임시헌장 제1조에 대한민국은 임시공화제로 함이라고 못을 박았고 이것이 그 48년 환국정부가 수립될 때도 그 민주공화제로 채택한 것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이념을 바로 계승해서 실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게 말씀을 드렸습니다.